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리하는 아내입니다. 한국 사람이라면 가장 신경 쓰는 부위가 아마 세 군데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건 아마 간과 위 그리고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일단 가족들을 위해서 장 건강을 조금 신경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이제 열심히 일하는 신랑을 위해서 간과 위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편인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남양유업에서 나온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너케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. 이렇게 빨간색 뚜껑은 우리 아빠들을 위해 준비하면 좋을 간, 이렇게 회색 뚜껑은 위 건강, 황금색 같은 뚜껑 보이시죠? 요거는 이제 장을 위한 제품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장 케어 제품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,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두 알씩 정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요세 가지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간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. 이두 알의 정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액상은 장내 유해균 억제와 유익균 증가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 건강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데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잦은 회식 때문에 간 건강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, 또간 건강을 염려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, 또 이렇게 야근 많이 하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있죠. 그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, 평소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간이 조금 좋지 않으면 이렇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많이 힘들고 지쳐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다음 요 가운데 있는 위 건강, 위 프로젝트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정제에는 위 점막 보호 기능의 인공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액상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유해균 억제와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락추로스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 안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과 장내 유해균 억제와 유익균 증가를 위한 이 액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. 평소 위 건강에 조금 안 좋으신 분들, 자극적인 음식, 짜고 맵고 이런 음식 많이 드시면서 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, 또 과식이나 야식 등을 많이 드시는 분들, 스트레스로 인해 위 건강이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이너케어 장 프로젝트는요, 장내 유익균 증가와 유해균 억제 기능의 유산균 L9988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이게 담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점이 조금 다르고요.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유해균 억제와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락추로스 파우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130ml인데 이렇게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. 양이 꽉차 있고, 또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저는 솔직히 잘은 못 먹거든요. 목 넘김이 되게 좀 불편해서 캡슐을 잘못 먹는데, 처음에 이렇게 캡슐을 먹으면서 밑에 있는 이제 액상이 같이 넘어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, 가장 좋은 점은 캡슐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두 알이지만 한꺼번에 제가 넘겼다는 거. 하나씩 먹거든요. 요거 캡슐이 크기가 작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, 또 평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,
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장이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. 먹기만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고,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장 활동이 조금 약해지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해균은 늘어나지만 유익균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장 건강이 염려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오늘 남양유업에서 나온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제가 3종 간, 위, 장 이렇게 3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우리 몸은 신경 쓰고 얼만큼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편한 곳이 계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3종과 함께 꾸준하게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